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지입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빵댕이 세차게 흔들면서 어김없이 돌아온 핫한 신상템들을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10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마스크에 묻는데 무슨 쿠션이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빵댕이도 깜짝 놀랄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월달에 쿠션 파데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헉슬리에서 나온 신제품 파운데이션입니다. 헉슬리 모이스트 파운데이션 오운 에티튜드. 저는 1번 화이트 데저트를 사용했고요. SPF 50 PA++++입니다. 만원으로 판매 중인 블렌더 소 터처블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뭐야 패키지 뭐야. 고급스러운 화이트 패키지에 남다른 라인을 자랑하며 출시되었어요. 살짝 의아했던 부분이라면 바로 어플리케이터인데요. 어플리케이터가 펌핑 없이 그냥 막대 형식으로 출시되었다는 점, 위생상 조금의 단점이 있어 보여요. 클래식한 사용감을 살려보고자 이런 점을 감수하고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깔끔하게 덜어내거나 피부에 소량 묻혀 발라주는 등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스트 뿌린 블렌더에 1번 화이트 데저트 컬러를 발색해봤습니다. 우선 첫인상은 굉장히 가볍고 촉촉하다? 실크처럼 매끈하고 고운 제형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어요. 피부에 착! 하고 감기는 느낌이 들면서 여러 번 얇게 두들기면 커버력도 상당히 올라가요. 대신 바르면서 마무리하다 보면 겉보속촉의 쫀득쫀득한 표현으로 완성되는데요. 피부결 보정도 되면서 모공요철도 섬세하게 커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얇은 발림성과 평균 이상의 커버력, 또 화사한 컬러가 크게 단점을 찾기 어려운 제품인데요. 색상은 1호가 19호 피부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묻어남은 있지만 찍힘 자국은 적은 편이에요. 묻어남에 예민하신 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통해서 이런 점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헉슬리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T존과 눈썹가에 살짝 유분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를 제외하면 얼굴 전반적으로 겉보속촉을 잘 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운 속광을 유지시켜주고 다크닝이 거의 없이 피부 요철도 강조되지 않아 수정 화장을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제품이에요. 숨 쉴 수 있는 피부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적당한 커버력과 광표현까지. 하지만 장점이 확실한 제품인 만큼 단점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파운데이션 자체의 문제인지 블렌더의 문제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파운데이션 양을 굉장히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운데이션의 양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디자인은 너무 예쁘지만 이 어플리케이터가 불편한 건 사용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펌핑 타입을 제작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묻어남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파우더 처리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면 이번 헉슬리 파운데이션은 사세! 지성 피부이시거나 나는 마스크에 묻는 게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마녀공장에서 나온 신제품 쿠션이죠. 마녀공장 노머시 픽싱 커버 쿠션 벨벳. 저는 21호 리버티를 사용했고요. 가격은 29,000원, SPF 50+, PA++++입니다. 마녀공장에서 뽀송 쿠션이 나왔다고요? 사실 마녀공장은 순한 성분과 비건 뷰티를 국내에서 시작한 시조세 고인물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이번 픽싱 쿠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리뷰해. 게다가 자비 없다 라는 뜻의 No Mercy 라는 이름으로 힙스터 느낌 낭낭한 디자인까지 장착했는데요. 기존의 마녀공장 제품 가격대를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패키지나 퍼프 등 디자인 퀄리티가 싼 티나지 않아요. 컬러는 21호와 23호 두 가지로 출시되었고 저는 21호를 사용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커버 쿠션이다 보니 얼굴에 요미요미큼 찍어서 바르기 시작했는데 홀리몰리 코딱지만큼 찍었는데도 얼굴 반쪽이 모두 커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피부에 파워풀한 밀착되면서 픽스되어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고 곱게 착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양 조절만 잘해준다면 상당히 얇게 커버력 좋은 피부를 완성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피부 표현이 파우더 처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보송보송하고 모공요철 커버도 네이스하죠? 커버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티 없는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줌인해서 피부 표현만 보시면 볼쪽 모공은 정말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거의 드러나지 않죠? 또 픽싱이 빠르고 고정력이 좋아서 그런지 묻어남도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었어요. 6시간 후 파우더 처리 없이 No Mercy 쿠션의 지속력을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조함이 조금 느껴집니다. 특히 저는 복합성 피부인데 턱 쪽이 건조한 편이라 기초를 탄탄히 해주고 바르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조금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대신 볼이나 코, T존 쪽의 유분을 잘 잡아주고 여전히 피부 표현을 뽀송뽀송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요즘 묻어남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데요. 매번 신제품 나오면 묻어남 제로! 마스크가 깨끗해서 놀랐어요. 이러는데 지금 사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고 쿠션으로 뚝배기 맞아볼래? 뚝배기. 베이스 전문 브랜드가 아닌데도 이렇게 쿠션을 잘 만들었다는데 상당히 놀랐고요. 복합성부터 지성 피부까지 커버력 좋고 묻어남이 정말 적은 쿠션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사세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특히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기초를 탄탄히 해도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건조하실 거예요. 아쉽지만 속건조가 있는 분들께는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클리오에서 나온 쿠션이죠.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 가격은 32,000원으로 저는 03번 리넨을 사용했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50+, PA++++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실 9월 살까 말까에 들어갈 법한 제품인데 조금 많이 늦어가지고 사죄의 빵댕이 댄스 또 추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신제품 쿠션이 나오면 항상 빼놓지 않고 리뷰를 해왔는데요. 올해 한 세 번째 리뷰하는 클리오 쿠션인 것 같아요. 솔직히 패키지는 비슷비슷하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고 패스! 저는 03번 리넨을 발색해봤고요. 양을 조금 찍어서 얼굴에 펴발라줬습니다. 보송보송하고 살짝 수분감을 머금은 뽀송 쿠션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픽스되는 속도가 노머시 쿠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에요. 양도 더 많이 소비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대신 모공요철 커버가 살짝 더 정교한데요. 여러 번 덧바르면 쉽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신중하게 힘을 주어 꾹꾹이를 해주면 예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에요. 노머시 쿠션보다 밀림에 살짝 더 약하기 때문에 각질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핸디캡이 있는 제품이에요. 묻어남도 진짜 세게 눌렀다 뗐는데 거의 없었어요. 묻어남 부분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6시간 후 킬커버 픽싱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는데요. 지속력도 네이스! 시간이 지났을 때도 유분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대신 피부결 요철은 시간이 지나니까 갈라짐이 살짝 생기면서 부각이 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건조함도 조금 느껴집니다. 그래도 주름 부각이나 벗겨짐 거의 없이 아주 탄탄한 느낌으로 보송보송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신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비교가 불가피하죠. 사실 이 제품만 보고 사세 마세 하면 사세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앞에 노머시 쿠션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속건조가 별로 없는 편이라서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노머시 쿠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사용감이라든지 유지력 면에서는 확실히 노머시 쿠션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번 클리오의 신제품 픽싱 쿠션은 사세에 가까운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정샘물 뷰티에서 나온 신제품 쿠션이죠. 정샘물 마스터클래스 레디언트 쿠션 SPF 50+, PA++++이고요. 저는 N1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정샘물과 마스터클래스 두 단어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게다가 웬일이야, 패키지는 제가 지금껏 써본 정샘물 쿠션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빤딱빤딱하고 깨끗해 보이고, 어머 말을 뭐해. 이번 마스터클래스 레디언트 쿠션은 리필 포함해서도 살짝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요. 뭐 정샘물쌤 작품이니까 믿고 호다닥 가지고 호다닥 써봤습니다. 바르는 순간 감싸는 실키한 텍스처와 버터 같은 발림성, 아주 부드럽게 밀착되고 반짝반짝한 수분광을 보여주는데요. 촉촉 쿠션인데도 모공 부각이 없고 피부결 요철 커버도 상당히 잘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커버력도 생각보다 좋아서 얇게 덧발라주면 커버력 상승 효과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뭐야 브랜드들이 전부 각성을 한 것 같은데요. 사용감이나 피부 표현 면에서는 깔래야 깔 게 없는 제품이었어요. 다만 촉촉 쿠션인 만큼 묻어남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묻어남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수정 화장으로 각을 잡아주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6시간 후 정샘물 마스터클래스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는데요. 유지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대신 시간이 지나면 엄청 반짝반짝했던 광은 많이 없어지고 겉보속촉의 느낌으로 유지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촉촉한 제형이라 묻어남은 있는 편이지만 수정 화장하기 너무
좋은 텍스처고요. 찍힘 자국도 거의 안 보인다는 게 장점. 모공 요철도 잘 보정해주고 탱탱한 느낌이 오랫동안 유지돼요. 그냥 수정 화장하지 뭐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나온 촉촉 쿠션 중에서는 거의 최강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시간이 지나면 수분감이 좀 날아가는 쿠션이기 때문에 악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나중에는 조금 건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샘물 뷰티의 촉촉 쿠션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세! 묻어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싫다 하시면 멀리멀리 해주세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와, 이게 얼마 만에 소개하는 브랜드죠? 스킨푸드 로열 허니 프로폴리스 에센스 쿠션 SPF 45 PA 뿔뿔이고요. 저는 2호 내추럴 베이지를 사용했습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여러분. 저도 근 3년 만에 스킨푸드 제품을 소개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스킨푸드 제품을 사서 받아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패키지는 마치 옛날의 귀여운 감성을 그대로 지켜내듯 돋보이진 않아도 심플하고 깔끔해요. 저는 2호 내추럴 베이지를 발색해봤고요. 발라봤을 때 첫인상은 에센스와 파데를 섞어놓은 느낌? 우리 가끔 쿠션에 에센스나 앰플 펌핑해서 섞어 바르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블렌딩 해놓은 듯이 반질반질하고 에센스 특유의 쫀득한 느낌이 살아있는 꿀광을 보여줘요. 정샘물 마스터클래스 쿠션이 깨끗한 물에 스팟 조명을 비춘 느낌이라면 스킨푸드 로열 허니 쿠션은 피부에 꿀 발라놓고 은은한 조명을 갖다 댄 느낌이에요. 모공 커버도 우수한 편이고 대신 피부결 보정이나 커버력은 정샘물 마스터클래스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꿀광 표현이 굉장히 탄탄하게 완성된 느낌이라 약간 필러 넣은 것처럼 탱글탱글하고 살이 차오른 느낌으로 표현되는 장점이 있어요. 묻어남은 정샘물 쿠션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찍힘 자국은 좀 더 심한 편이에요. 이거는 퍼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점 참고해서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6시간 후 스킨푸드 에센스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는데요. 오! 생각보다 유지력이 아주 좋아요. 특히 제가 탱글탱글함이 남다르다고 앞서 언급을 했었죠? 제형의 텐션과 촉촉함이 오래가는 것이 장점이에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 피부 위에 수분이 확 날아가면서 겉보속촉의 느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탱글탱글하게 심하게 번들거리지도 않으면서 피부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힘줘서 누르기보다는 가볍게 터치하면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찍힘 자국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형이 피부 위에서 탄력 있게 젤리처럼 밀착되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면서 바르면 이 탄력도 같이 죽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조함이 싫고 촉촉한 꿀광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사세! 나는 좀 더 섬세하고 깨끗한 표현이 좋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겉보속촉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보다는 정샘물 마스터클래스 쿠션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10월달에 쿠션 파데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